창세기 39장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많이 덥습니다. 그죠? 많이 덥지만은 그래도 교회가 시원하죠? 예. 자기가 좋겠죠? 근데 시원해서 자기가 좋다 그러지 말고 시원해서 말씀 듣기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씀 듣는 일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휴가철이라서 또 이렇게 다녀야 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뭐 여러분들이 휴가철을 보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듯이 우리가 믿음 밖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 밖에서 산다는 것은 늘 불안합니다. 늘 재미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우리가 더 굳건히 자리를 잡고서 살아간다는 것 너무 중요하고요. 더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렇게 상이 나기도 하고 또 제가 우리 KPM 이렇게 일을 보다 보니까 또 선교사님도 소천하고 또 회계장로님도 갑작스럽게 그렇게 소천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날 만났던 분을 다음 주일 반갑게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것도 보장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앞에서 잘 살아야 돼요. 좀 전에 우리 인도 단기 선교 다녀왔는데 참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대할 수 있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또 가서 우리 교회 팀이 특별히 또 열심으로 너무 잘 했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고 오면은 시간도 빼앗기고 또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물질적인 헌신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기쁘잖아요. 참 내가 그래도 이 일들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곳 인도에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자신이 어느 정도 그렇게 덜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감사함과 기쁨이 또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까? 그것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계획과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일단 보편적으로 다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분별해서 살펴서 또 거기에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더 키워가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좀 더 집중하게 되어지면은 훨씬 더 삶이 소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원치 않는 일이 뭘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얼마나 멋있는 인생인가
그렇게 노력하지를 아니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만히 있는 것.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치 않고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딱 그렇게 집중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뭔가 우리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로구나.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로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십시오. 느닷없이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물론 청기를 누설한 잘못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에 형들이 그렇게 할 줄 몰랐잖아요. 그래, 동생을 그렇게 정으로 팔아버리는 거, 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게 형들의 배신을 받고 애굽 땅으로 어느 날 갑자기 종의 신세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얼마나 형들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이를 갈고 속상해하고 눈물 짓고 한숨 짓고 낙심하고 그렇게 지내면은, 여러분 애굽의 주인이었던 보디반이나 거기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요셉에게 특별한 감동을 받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3절에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란 말이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본다는 것이 이게 뭘까요? 다른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옆에 늘 같이 동행하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니까 이렇게 본다,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반응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종의 모습이었지만은 뭔가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다르다는 것이 정말 자기들은 정말 흉내도 낼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주기로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고상한, 정말 멋있는 그런 요셉의 삶을 봤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종이 된 게 뭐 형통합니까? 종이 된 게 뭐 그렇게 신나는 룰루랄라 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자로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관점은 뭐 세상적으로 뭐 좀 더 잘 되고 못 되고 또 건강하고 병약하고 여러분 그런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성공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알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안다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난 자였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자였다가 아니라 이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 어떤 것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주인일 뿐더러,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일 뿐더러,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그분이 나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과 뜻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씩 알게 되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에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게 어떤 것일까? 우리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더 우리가 집중하고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그 하나하나에 모든 결정권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고비마다 우리는 한 템포 뒤로 미루는 겁니다. 주님, 주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주도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정말 소망 가운데에 미래를 예비해 놓으신 분이시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인생이 수수께끼와 같은 인생이고 나는 정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러한 삶의 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주님은 나에게 있어서 소망이요 나의 미래가 되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결국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주 안에서 잘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해봤더니만은 생고생만 했다. 주님 뜻대로 하니까 내 인생은 늘 손해만 보는 인생이다. 그러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게 아니고 결국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결국은 주님 안에서 내 인생이 꽃피울 걸 나는 믿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10장 23절에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믿으시다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결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내 때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견고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은 내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걸음걸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 친구 뭔가 이상하다, 저 친구 뭔가 다르다,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네 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나타나 보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 이와 같은 것들을 살펴본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무관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러한 방법들이 여러 방편으로 주어집니다.
직접적인 계시가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심, 직접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다니엘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더러이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전혀 없지는 않을 겁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통해서, 특별한 꿈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도 더러는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뭔가 자다가 그냥 꿈 꿨다고, 이상한 꿈 꿨다고, 하나님 뜻이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엉터리 해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십계명을 주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담아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율법대로 십계명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말씀을 잘 준행을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준행을 하면은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주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냥 내 귀에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은 나는 그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기도원의 어떤 경우에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테스트한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내가 밤에 양털뭉치를 하나 놓을 테니까 밤사이에 양털뭉치에만 이슬이 잔뜩 내리고 마당은 그냥 멀쩡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자고 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도 또 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 이번에는 반대로요. 하나님 온 마당이 다 이슬로 충분히 적시워지고 대신에 이 양털 뭉치는 좀 보송보송하게 하나도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해주시면은 내가 그거 하나님 뜻인 줄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특별한 섭리로 간섭을 해주셔서 미디안의 그러한 군대를 물리치고 기드온의 300 용사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허락해 준 그런 예들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에는 천사를 보내서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보면은요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시아로 먼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셨다.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교정시켜주는 거죠. 이와 같은 예들을 우리는 한 일곱 가지 정도로 신구약 성경의 사례들을 통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는 어떨까? 거의 비슷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제일 하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기록되어진 말씀,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였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고 난 뒤에는 신구약 성경의 말씀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도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은 다른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학습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데 보내는 것이 유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하나님 나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들려주시고 지시하시고 좌회전 우회전 하시고 곧장 가라 하시고 막 그러면 제일 속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중 있게 다루기 위하여서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1년 1독 본문을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귀한 중심을 바로잡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풍성해요. 너무너무 유익해요. 또 우리가 지금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지켜보려고 순종하고 애를 쓰고,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도 그것은 이런 요셉이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뚜렷한 교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내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의미한 내 길잡이로 삼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주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그냥 봐도 감동이 없도록 하고 오히려 좀 더 집중해보면은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런 것은 악한 영의 활동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절대로 두고 보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면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 머리가 아프다, 전에는 막 그냥 괜찮았는데 이 상황에 말씀만 보면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작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꿀과 성이 꿀보다도 더 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 전에는 오직 중심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형통하기 위해서 나만 잘 되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도 보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해 왔었는데
들여다보니까 그게 얼마나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이제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우리의 인생의 구원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저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주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기를,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풍성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대로 한번 순행해 보시고 자발적 순종, 그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뭐 성공적인 그런 상황들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 참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이 순간도 놓여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정선의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정말 세상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뭐 정말 총성 없는 그런 전쟁이라고 하는 경제 전쟁이 이제 불붙은 것 같아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붙은 것 같은데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덤벼들고 있고 우리는 그냥 다분히 무조건 거기를 해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눌릴 수는 없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좀 감정이 앞서는 것 같아요. 잘 이 과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자 일본이 저 이제 어떻게 우리를 갖다가 한번 넘어뜨리려고 작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쉽지 않아요. 일본이 만만치 않거든요.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제국의 논리입니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뭔가 뭐 윤리적이다, 뭔가 뭐 도덕적이다, 여러분 그런 건 아무리 좋아도 그냥 구호로 그칠 수 있습니다. 예. 일본이 너무한다,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줄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압박을 줄 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정도면 모를까. 근데 보니까 미국도요 뭐 우리를 그렇게 우리 편만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들 이유도 없는 거죠 뭐 따지고 보면.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불통이 이제 튀잖아요. 우리한테 튀어가지고 막 직장도 참 어렵고 사업도 어렵고 뭐 그런데다가 뭐 건강도 힘들고 막 정말 복잡합니다. 막 그런데 걱정하고 고민하는 그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서 그것이 우리를 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건데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좀 전에도 예를 들었던 요셉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신세 타령만 하고 그냥 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겠고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하심, 가게 하심을 맛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답이 없다 라고 하는 불가능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끝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끝인데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얼마든지 시작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지금은 저녁에 울음이 깃드는 저녁에 이런 공고한 날을 보낼는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기쁨의 아침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은 다윗은 고백하기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습니다. 주님,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이 땅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 받은 이 감격, 구원 받은 이 즐거움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것만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다면은 이 세상에 어떤 시련의 파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선포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님, 구원의 즐거움을 더러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들이 자꾸 우리의 인생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는 동네는 그 동네밖에 없어요. 문제 없도록 바라면 그 동네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문제가 있거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를 통과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작아지는 거예요.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신나는 일, 잘되는 일, 성공적인 일뿐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뜻하지 않는 것, 정말 지긋지긋한 것, 정말 힘든 일,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금 우리의 인생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예, 공사 중은 피곤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끝나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책임은 모든 상황에서 그분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그렇게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주 세세한 것까지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는 슬픔과 비극으로 설명될 수가 있지만은 그 과정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연단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더 심오한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허락하신 것을 깨닫고 학습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감옥에 갇힙니다. 나쁜 일 하다가 잡힌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일편단심으로 주님 일을 해왔는데 내게 이런 공경에 빠지게 하나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에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옥중서신이 나온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와 같은 옥중서신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본다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유익하지 않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자들의 그런 어떤 조언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대화를 나눠보면 때때로 그 대화 가운데에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식사시간에 남편을 통해서 이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해답을 얻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에서, 때로는 설교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신앙적인 삶에 대한 고백과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긴장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무 쉽게 너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아픈 곳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러한 귀한 소중한 믿음의 동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그들로 하여금 내 부족하지만 내 언어로 내 입술의 말을 통하여서 저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인생의 귀한 그런 어떤 지침을 깨닫는, 나도 모르지만은 나는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말이지만은 내가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제된 언어와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그런 유익함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 귀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오늘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고 깨달음을 갖기에 너무 미련하고 둔한 자들이거든.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거든. 우리의 귀가 막혀져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귀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뜻하시는 바가 보여지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닙니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뜻을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열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로 우리를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결코 후회함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길이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또한 성령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길을, 기회를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길을 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약속하셨고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이와 같은 것들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유복하고 행복한 인생인가를 이제라도 깨닫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가며 구원의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널리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